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세요? 네, 그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재료거든요. 이 재료라는 것은 매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재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에서 항상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러스가 2년 동안 또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지금 또 그 돌파 감염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와 관련돼 있던 종목들이 새롭게 나오기보다는 그 만들어졌던 테마가 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뭐 오늘은 또 뭐 보안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뭐 오미크론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미 만들어져서 꽤나 시간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 싸이월드에 관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싸이월드는 30대, 40대들의 아마 추억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싸이월드는 3,200만이라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2015년도에 중단이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출시하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지금 계속 보면은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2월 17일 날 이 뚜껑을 열게 되면은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으로 지금 NHN 벅스 같은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하단부에서 지금 파동 길이로 보면은 충분히 파동이 다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면은 가는 종목이 자꾸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되느냐면은 반드시 5일선을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5일선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시장에서는 이 그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5일선이 깨고 나면은 급격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20일선 깨고 막 60일선도 깨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은 얼마 전에 덱스터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일선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을 딱 중심을 잡아 두셔야 되고요. 지금 그 단알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단알도 이 파동 길이가 지금 NHN 벅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은 흔히 이제 이 세력들이 상한가를 칠 때는 매도의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을 쳐줘야만 개인들의 어떤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가에 맞는 어떤 매매 방법의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1분봉을 기준으로 한. 그래서 이제 물량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러면서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 이 단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상을 치지 않고도 이 파동 길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단알 같이 요런 패턴들은 이 이제 그 17일 날 이제 싸이월드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매출과 연결이 된다든지, 지금 보면은 단알 같은 경우는 뭐 그 카카오페이 못지않게끔 이런 결제 수단으로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 그 파이널 게임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죠 좀 출시와 동시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그 밑으로 흘러내렸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그 뭡니까 그 내용과 함께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시장에서 또 강한 종목이 렌테크놀로지인데 이게 반도체입니다. 그죠?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쉽게 꺼지지는 않지만은 이 역시도 이 지금 렌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은 SK하이닉스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전자나 이거는 매매 방법하고는 좀 다르지만 역시 5일선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보시면은 하루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간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뭐 하루의 어떤 수익 구조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